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네, 반갑습니다. 상촌 미팅룸 오늘 에피소드 여섯 번째 에피소드인가요? 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아, 무겁다. 오늘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문재석의 복귀. 입담은 더 떨어져서 돌아왔어. 제가 이 주제가 사실 굉장히 시사성이 있잖아요. 뭐 시끄러운 주제이긴 한데 네. 저희가 참고로 오늘 방송을 이 주제로 하는 어떤 목적은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저희 의견을 밝히기 위한 건 아니고요. 상촌 미팅룸이 원래부터 어떤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저희 방송의 취지이긴 하니까 이 제목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거나 할 때 좀 왜곡이나 선입견 없이 또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배경 지식을 전달 드린다 라는 차원에서 준비한 거죠? 그렇죠.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예, 저희 공부 좀 했죠. 예리하시네요. 잘못 알고 있을까봐. 그렇죠. 잘못된,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잘못 알고 있을까봐 했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뭐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네. 현대사에서 늘 문제가 되어온 어떤 검찰. 박정현 변호사님, 검찰 뭐 하는 곳이에요? 일단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와 기소 네.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사실 수사 기관이 동시에 경찰, 검찰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 이제 검찰은 거기서 기소라고 이제 재판까지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조직이죠. 네. 검찰은 그냥 딱 듣기만 했을 때 왜 부담스러운 공간,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제가 변호사 돼서 검찰의 수사 입회라든지 이런 거 갈 때는 정말 저도 긴장돼서 가기 전에 왠지 소지품을 좀 뭔가 그거 뺏기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원래 좀 문제되는 소지품 갖고 네. 다니는 거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없죠. 그치만 네. 혹시라도. 전형적인 범죄자적 반응이신데. 오늘 소지품 검사 좀 하고 네. 퇴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기관에서 이제 사실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왜 수사기관은 우리나라 두 개나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근데 한 개만 있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감이고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이제 초기에 1차적인 정제된 그런 수사 결과물을 이제 검찰로 넘기면 이제 우리가 이 용어는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송치란 말을 쓰는데 이렇게 송치시켜주시면 검찰에서 이제 그 정제된 그런 수사 기록을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다시 수사를 하시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둘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프로세스 차원에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검사님이 많으면 더 수사가 잘 되겠지만 네. 구조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돼 있을 테니까 현행 법 하에서는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 기관이고 네. 전국적으로 검찰이 이제 수사한 결과 내용에 대해서 전국적인 처분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기소를 할 건지 불기소를 할 건지, 여기서 기소라는 것은 재판으로 넘길지 여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소는 공소 제기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판사님한테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기소권이라고 하는데 그 기소권이 검찰에만 독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멋있는 말로 기소 독점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법원은 우리가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얘기할 때 법원은 사법부잖아요. 네, 검찰은 그렇죠. 사법부인가요? 행정부인가요? 이건 뭐 그러니까 제가 약간 잡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1954년에 네. 사법부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1954년에 실제로. 아, 역시. 그러니까 그게 그 알쓸 그때 네, 알쓸 몇 살이셨어요? 그때 중학교 3학년 정도. 그때 TV에서 보신 거. 오늘 뉴스 보니까 그때 초콜릿 많이 드셨다. 분리됐더라. 1950년까지 오늘 거슬러 올랐습니다.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사실 연도는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조선총독부 산하에. 사법부 기능을 하는 게 이제 검찰 조직하고 법원 조직, 재판소 조직이 같은 조직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쭉 오다가 이제 그 광복 이후에 이제 사법부에서 검찰이 분리가 된 거예요. 지금 정부 조직법상으로 검찰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법무부 장관으로 이번에 임명이 되신 분께서 그
어떤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다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자기 휘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검찰은 그러니까 어떤 행정기관이 본인의 그 행위를 할 때, 행정행위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면 뭐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이제 뭐 서류가 나간다던가 아니면 행정기관장 이름으로 서면이 나간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사님 한 분 한 분이 행정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네. 검찰에서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실 때는 검사 누구누구누구 이름으로 결정도 나가고 절차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사법기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그 준사법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법기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행정부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역시 이것도 우리 1950년대부터 검찰 지켜봐 오신 박정민 변호사님이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의 관계에서 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어떤 이제 수많은 조직 중에 검찰이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 그 대신에 이 검찰 조직에 관한 사무를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검찰총장이고, 그래서 구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청법에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모든 이제 검사의 임관과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그 제청대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제청을 할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법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법무부 장관과 이제 검찰이 이제 뭐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이제 인사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하는 이렇게 인사권 행사를 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는 거군요. 임명 권한은 정확히는 네. 대통령에게 있고 제청 권한은 네, 그 임명의 과정에서 대통령한테 이분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라는 거를 제청할 네. 수 있는 거는 법무장관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징계권자가 또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검사 징계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네. 이제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하려고 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최종적으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네. 징계도 법무부 장관이 아 결국 회초리도 될 수 있군요. 네, 네. 그런 거군요. 근데 검찰총장 임명에도 법무부 장관이 관여를 하죠.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일단 있는데 그 위원들을 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 위촉을 하게 돼 있고 이 후보 위원회에서 3명 이상을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추천한 사람들을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중에서 일부를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한 명을요. 그 후보자들 중에 한 명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그 한 명을 이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사실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에 있어서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네. 법무부 장관이 비록 검사는 아니지만 네. 검찰을 관할하는 지위에 있는 행정부 장관이라면 네. 야, 그 사건 파일 나한테 좀 가지고 와봐 이래가지고 이 사건은 이렇게 수사해라고 그런 지위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검찰청법 8조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검찰청법 8조를 보시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 검사들 그러니까 검찰총장 밑에 있는 그 피라미드 속에 속한 검사들한테 직접 지휘 감독을 할 수는 없고 그 가장 최상층에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이고 대통령의 이제 지시를 받는데 근데 이제 태생적으로는 이제 검찰은 준사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해서 이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논리적 근거가 뭔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검사가 기본적으로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제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검찰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적 해결이 된다는 고려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어쨌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네. 이제 대통령의 이제 손과 발이 되는 장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장관들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면 네. 그거는 상당히 사건에 정치적인 외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고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완충지대. 그러니까 네. 실제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법무장관이 지휘할 수는 없고 네. 완충지대로서 검찰총장한테 법무장관이 뭐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네. 예, 그리고 실제로 검찰총장은 그러한 지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즉 말에 자기가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별 사건에서는 좀 법무장관이 관여하는 거를 최소화하도록 그렇죠. 예,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마련하고 검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 되게 안 좋은 말 있잖아요. 행정부의 신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과의 그런 한 줄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인 것이죠. 완충장치. 예. 그렇죠. 정말 완충작용을 하시는 분이죠. 아까 제 채팅 중에 좀 네. 그 기억에 남는 게 우리나라 검찰이 외국 검찰과 비교했을 때 좀 특징이 어떤 게 있냐, 좀 네. 권한이 더 큰 편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 사실 저희가 세계 각국의 검찰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근데 사실 많이 얘기가 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돼서 그러니까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제 이 사람을 처벌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검사는 그거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하는 정말에 재판으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독점하는 그런 이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권한이 넓은 그쵸, 셈이죠.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드 보실 때 사실 네. 이제 그 미국 검사가 뭐 총질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한국 검찰도 그렇지 않지. 맞을 건. 무슨 말씀이세요? 조폭을 잡는다고 이러진 않잖아요. 총질이요?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 거친데. 거친다, 진짜. 거침없는. 미국 검사는 어차피 항상 정장을 입고 뭐 잠복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게 그 차이가 거기에 있다. 근데 사실 법무부, 그러니까 여러 시청자분들이 네. 법무부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부분은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을 했지만은 그 해외여행 갔을 때 출입국 네 출입국 관리에서 거기서 수속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때 맞아요. 그걸 나간 걸 허가해주고 들어온 걸 허가해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 거죠. 그렇네요. 예예.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법무부 장관님께서 좀 여행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면은 영향을 좀 끼칠 수도 있고. 네, 이게 사실 훨씬 오늘 좋은데요. 좋은데요. 검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여행에 대해서. 54년부터 되게 좋았어요. 컨디션이 오늘. 아, 지금. 미 군정. 조선 총독부 얘기부터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유익한 일 감사합니다, 진짜.